샬롬. 샬롬. 여러분, 그 동물 좋아하십니까? 스웨덴에 가면 이런 것이 있어요. 개를 보고 웃지 말라라는 그런 속담 비슷한 경고가 있습니다. 나는 강아지 좋아하는데 왜 개를 보고 웃지 말라 하나 그러냐면, 이게 동물들, 특히 강아지는 이빨을 확 드러내서 환하게 웃으면 개의 입장에서는 이게 싸우자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귀엽다고 쓰다듬어 주는 것하고 이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서로들 그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개와 고양이는 서로 싸운다고. 과연 그럴까요? 왜 싸우냐면, 개는 고양이를 보고 좋다고 꼬리를 막 흔들어요. 그러면 고양이 언어는 뭐냐면 꼬리를 들면 경계, 싸우자 이런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어릴 때부터 아주 갓날의 베이비 때부터 개와 고양이를 키워놓으면 안 싸워요. 왜냐하면 개와 고양이도 머리가 있어서 그 언어를 어느 정도 체득했기 때문에 안 싸우는 겁니다. 저를 좀 보세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도 있고 처음 다니신 분인데 행복하십니까? 왜 대답들을 못해요? 행복하시면 아멘 하면 크게 얘기하세요. 교회 나오시니까 행복하십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갸우뚱갸우뚱 하거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 와중에도 많은 걸 생각해요. 행복, 어떤 행복을 얘기할 건가? 정신적인 행복, 입체적인 행복, 물질의 행복,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정확하게 동물부터 시작했냐면,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달라요. 어떤 집은 초가집이라도 가족이 한 데 모여서 다 쓰러져가는 그 집에서 냄비에 된장찌개 하나 먹어도 맛있게 먹는 그런 것을 행복으로 생각한다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을 침대에 놓고 자야 행복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양해요. 그래서 그 다양성 때문에 때로는 서로 기뻐할 수 있고 때로는 부딪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보스턴에서 여러분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목자가 16년 동안 청년 사역을 했어요. 청년들이 기뻐할 때가 있어요. 논문 내거나 좋은 연주에 발표하거나 이렇게 되면 돼요. 그걸 위해서 말을 하는데, 정말 지도교수가 칭찬 한마디 하면 일주일 동안 얼굴이 환해져요. 밥 안 먹고도 이런 것 같아요. 잘했다 칭찬하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주일, 2주일 후면 그것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기쁘게 했던 거 사라집니다. 청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이별이 아픔들이에요. 이성관계 문제에서 헤어짐 때문에 막 죽겠다고 난리를 쳐요. 상담하러 옵니다. 제가 큰 소리 쳐요. 안 죽어! 미울 거예요. 남은 가슴이 찢어지는데 와서 너 그것 때문에 안 죽어 그런다고요. 6개월쯤 후면 찾아와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안 죽게 해서.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치관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어디다 가치관을 둬야 되냐면요, 세상이 변해도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것이 뭐냐면,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나 기쁨이 있는 사람 아멘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깨우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종교개혁주의에서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자고 했습니다. 중세의 그 깜깜한 시대에 전 세계를 뒤엎었던 혁명, 진짜 혁명이 뭐냐면 종교개혁이었는데, 그들이 주장했던 것, 그들이 믿었던 다섯 가지의 첫째를 오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그들의 인생에서 오직 성경 말씀만이 진실을 띈 거라 생각하고 그들의 역사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이 직접 쓰거나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항상 하나님은 모든 사람, 나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려고, 행복을 주려고 성경을 평약했지만 문제는 항상 악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회방하거나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무엇이 들어왔냐면요. 트레디션, 전승, 전통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었던 것도 중요한 것이다. 이 전승도 중요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거냐면 특정 교회가 아니라 로만 캐톨릭입니다. 로만 캐톨릭에서는 전승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신부가 한 얘기, 교황이 한 얘기는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들도 성경을 인정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과 함께 성경에서는 나 위에 다른 것을 인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승, 전통을 인정하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혹시라도 교회 가서 상처받은 적 있습니까? 혹시라도 믿는 사람들이 상처받은 적 있습니까?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 피하면서. 이유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잘못되어서 상처받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나는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그것이 성경에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람들이나 교회의 제도나 교회의 환경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교회 성경 어디에도 상처주란 얘기가 없는데 쓸데없는 다른 전승, 전통을 강조하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 또는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상처를 줬습니다. 누구만 좋아할까요? 마귀만 지금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1507년 7월 10일에 종교개혁자의 한 사람인 칼뱅, 혹시라도 옛날 시표는 칼빈입니다. 칼빈이, 잔 칼빈이 태어난 곳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60km 떨어진 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칼뱅 기념관에 아주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는 저울이 있어요. 우리 법관들 잘 보면 저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저울이 있는데 한쪽에는 카톨릭 사제들이 서 있고 한쪽에는 종교개혁자들이 서 있습니다. 이 저울 추 안에 뭐가 달려 있냐면 천국 열쇠가 카톨릭 사제 쪽에 있고 이쪽 그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의 성경 쪽이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천국을 여는 열쇠 위에 신부들이 올라가 있고 다른 또 다른 신부들이 그것을 막 잡아당깁니다. 어떻게든지 평형을 마치려고 그런 겁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냐면 천국에 가는 거, 죄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알았습니까? 면죄부를 사라 그랬습니다. 돈을 내서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 돈이 어디 갔냐면 여러분들이 야 멋있다고 한 번쯤은 가봤을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인 것입니다. 그거 건축하느라고 돈을 그렇게 모았습니다. 멋들어진 설교들, 연설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동전이 떨어질 때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바퀴 소리와 똑같습니다. 아주 멋들어진 연설했어요. 거짓말이죠. 그들의 그림에서도 성경 한 권의 무게가 천국의 열쇠,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천국을 열어주는 열쇠였던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여는 열쇠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기운 것이 있었습니다. 풍자한 거죠. 그만큼 그 당시 1500년에 로만 카톨릭이 타락했고 믿음 하나에 오직 성경 하나만을 복했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옳다는 것을 풍자한 그림입니다. 재밌는 것은 500년이 지난 지금에 그 건물은 누가 하냐면 카톨릭 교회가 그 기념관을 소유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카톨릭 기념관에서는 그 그림은 띄지 않고 그대로 붙여놓고 있습니다. 아마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는 치부였겠죠. 부끄러운 거였을 겁니다. 우리가 이 전통을 중요시할 때요,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은 성모 마리아가 신이라고 믿으십니까?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처럼 죄가 없이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갔다고 믿습니까? 성경을 좀 읽은 사람은 목사님 그런 기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럽니다. 그러나 로만 카톨릭에서는 전통에 따라서 성모 마리아가 죄짓지도 않고 하늘에 올랐다 이제는 신이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믿다가 보다 보니까 편하다 보고 전통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 없는 얘기를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타락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통을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했으니까 하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은요,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줍니다. 하지만 인간의 쓰잘데없는 종교성을 거진 권위와 능력은 폭력성을 띠게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의 장로나 집사나 감독이나 목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습니까? 아닐걸요? 하나님 안에 더 선택받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열심 청지기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감투러지면 우쭐합니다. 열심히 섬기다가도 감투 하나 오면 뒤집어집니다. 왜요? 그렇게 한국교회에서 전통을 보게 되면 장로, 감독, 뭐 이렇게 집사 하나 잠치되면 인정받는 것 때문에 나도 그렇게 돼야 되는 줄 알고 세상에서 무시받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감투 하나 얻으려고 합니다. 그 전통이라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청년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 현대교회 많이 실수하는 거. 얼마 전까지 설교에서는, 예배에서는 드럼이나 시끄러운 음악 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어느 목사님이 어떤 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배 찬양이라는 것을 한국에 들어왔어요.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드럼을 놓고 청년들 놓고 청년들 경배 찬양했습니다. 갈등도 없는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신났죠. 디스코텍에 노는 것처럼 신나는 음악과 신나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경배 찬양하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그런 교회들이 청년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다른 교회들도 큰 생각 없이 다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전통이 그렇던가 보다 그랬습니다.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배 찬양하느라고 힘을 빼서 노래하는 건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설교할 때 되면 다들 졸고 있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설교할 시간이 경배 찬양에 길어지니까 경배 찬양은 30분, 40분 하는데 설교는 30분, 20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하냐면 내가 교회가 왜 이래 그러는데 교회가 왜 이래? 교회의 본질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적인 유흥과 노락처럼 똑같은 것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전통을 잘못 강조하다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잔인함성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통을 강조하다 일어나는 세계적인 끔찍한 일이 뭡니까? 십자군 전쟁이에요. 의도는 좋았어요. 무슬림에 잡혀있던 저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제1차 십자군 전쟁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전쟁들은 추악과 타락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여기서 20분만 가게 되면 셀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마녀 박물관도 있고 마녀들이 있고요. 이 동네 정말 마녀 있는 거 아세요? 마녀란 종교가 있어요. 6개월 전에 하버드 익스텐션 스쿨에서 마녀를 예배하게 하다가 그것까지는 정말 문제가 된다 해서 금지됐었어요. 진짜 마녀를 믿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한 반대로 심판관이 자기 전통으로 자기 입맛에 따라서 엄행한 사람들을 마녀로 화형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인간들의 타락함이, 인간들의 악함이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내 생각을 전통이란 핑계대로, 전통도 어디서 시작한지 모르는 전통으로 계속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의 또 한 사람이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부입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그 당시에 출세길은, 요새 출세길은 사자돌림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출세는 딱 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족이 아니라면 신부가 되는 거였어요. 교회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적인 것을 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고민하게 됐습니다. 중세만 해서도요, 평신도가 성경을 읽으면 거의 사형에 처하는 벌에 해당됩니다. 신부들과 사제들, 특별한 사람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 안 가르쳐도 됐어요. 그다 몰랐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고민합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과 내가 지금 입추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가 29살에 교수가 박사학위, 신학박사학위고 그의 스승이었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경 신학교수가 됐습니다. 시편을 강의합니다. 구약 시편을 강의하고 로마서를 강의하고 다시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다시 시편을 강의했는데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다 보는데 내가 들었던 카톨릭의 교리와 너무 틀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죄책감 있는 거 있습니까? 삶 속에서 지긋지긋 힘들게 하는 거 있습니까? 답답한 거 있습니까? 어떻게 풉니까? 요새 한국에 가면 아주 간단하죠. 술 한잔하고 풉니까? 사우나하고 풉니까? 그것이 전통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는 다른 걸로 풀었어요. 돈을 바친다든지, 어떻게 산길을 무릎을 까주고 고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지순례를 한다든지,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다고요. 마틴 루터도 금식을 하고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답답한 구원을 얻을까 하고. 근데 아무리 해도 구원의 확신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괴롭히는 그 작은 문제들, 하나님을 안 믿어지는 것, 왜 하나님 믿는다고 미워하는 것,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웃과 좌절과 낙심하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운다고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럼 옛날에 평강공주하고 바보 온다를 구원받았겠죠. 안 돼요. 이 똑똑한 청년, 29살에 교수가 된 마틴 루터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문제인가? 그가 성경 말씀보다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말씀에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용서받고 새롭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목숨을 걸고 95개 주의 반박문을 그 자기가 가르쳤던 대학 성당 앞에다 붙인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됐고, 그런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우리가 자유롭게 지금 500년 후에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성경이 뭡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다투고 그릇된 길을 갑니다. 오늘 읽었던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은요, 사람의 쓴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감동을 사람이 적어 옮긴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지, 거기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하는지 대한 얘기도 있다고요.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이단 사이비는 하나님의 성경 66권 이후에 다른 것들을 성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꿈의 계시를, 어떤 사람들은 엉뚱한 얘기를 해서 미혹에 빠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을 온전케 되는데 왜 교회 다니면서 온전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성경을 따르지 않고 읽지 않고 실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백성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1등을 하지 않으면 갑갑해하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단 지도자에게 나와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럴까?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판, 해외로 파고한 그 민족이 아닙니까? 두 번째로 대한민국입니다. 100년의 역사에서 가장 전 세계에서 큰 교회 장로교의 대한민국, 가장 큰 선부원교의 대한민국, 가장 큰 선교교의 대한민국, 뭐든지 대한민국이라고요. 하다못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인 침례교단에서도 얼마 전에 침례교단 회장님도 대한민국에서 나왔다고요. 그렇게 앞서는데 왜 그렇게 이단과 사이비가 많이 나오는지 결론은 하나일 겁니다. 어리석어서 그래요.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9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성경을 제대로 봤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구약의 성경 말씀이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구약의 성경이라는 것이 수천 년을 내려온 거라고요. 모세오경 내려온 거라고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특별한 방법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얘기가 안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셨냐면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겠다,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겠다, 너희들이 달려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수없이 해도 듣지를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걸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해도 어떻게 하냐면 용서받기 위해서 소를 죽이고 양을 죽입니다. 심지어는 이단 풍습에 따라서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고요.
그래야 죄 용서 받는다 했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현대교회와 똑같아요. 일주일 한 달 동안 엉망으로 살다가 교회 헌금 봉투 딱 던지고 출석부 딱 찍으면 나 용서받은 것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썼어요. 이렇게 내가 내 종들을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아주 스페셜한 방법을 쓰겠다.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 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영이잖아요. 인간이 초월한 영이잖아요. 특별한 방법이 뭐냐면 천지 창조를 함께했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는 말씀을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복, 우리가 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아멘. 천지창조는요 하나님이 뭘로 하냐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들의 이해를 돕겨서 이렇게 나왔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사랑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모습을 변해서 이 땅에서 마치 이해할 수 있는 친구 수준의 모습으로 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걸 발견했고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발견했고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전통이 아니고 무엇을 바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에 오직 성경 여러분 삶에서 성경을 통해서 돌아가는 것을 한번 증명하기로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 삶에서 행복 기쁨이요 학위 받는 거요 돈 많이 버는 거요 명예 얻는 거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금방 사라집니다. 신문 사회면을 보면 수없이 많은 추합한 것이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 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면 즐거워지고 영생을 얻을까 물었어요. 사람들의 관심에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정말 평안할까라고 묻는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얘기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대부분은 하나님께 오기를 원치 않는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성경 그 히브리 백성들의 문학서 아니냐 2000년 쓴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는 신인 것처럼 성경은 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신기한 것이 왜 히브리 백성을 들어 사용했어요? 다른 큰 로마 백성을 들어 사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강대국들이 수없이 많은데 세계사에 많은데 히브리라는 아주 작은 백성들을 썼다고요. 그것은 뭐냐면 저 백성이 지금까지도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라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미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라고요. 그 성경에 뭘 그렇게 써놨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기록했어요. 저스티스를 기록했다고. 억울한 일 당하신 분 있습니까? 세상 법정에 가도 때로는 승소할 수 있고 패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세요. 로마서 3장 23절 26절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람들 중에는 죄책감 속에서 또는 과거에 원치 않는 낭패감 속에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한 사람들 많습니다. 한국의 힐링의 대사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거 힐링이 아니라 순간적인 마음의 위로지 결제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미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고 용서해주고 새롭게 했던 겁니다. 누군가는 죄값을 받을 걸 누가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의로우니까 새롭게 살라고 이미 선포했다고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몰랐던 거죠. 누가? 마귀가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지난번 시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곳 MIT에서 근무할 때 한 청년이 이곳에 연구하러 왔을 때 도와달라고 신분이 이제 유학 가서 공부해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도와줘서 그 청년이 비자를 낼 수 있도록 한국의 영사관에 갔습니다. 한국에 갔더니 미국 영사가 그 청년의 비자를 캔슬시켰어요. 리젝션을 줬다. 거절했다고요. MIT에서 그 청년을 이곳에 오도록 굉장히 많은 스폰서를 다 해줬다고요. 모든 법적인 증명서를 다 해줬다고요. 거절받은 이유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영사 한 말이 기가 막혀요. 너는 비자를 거절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너는 미국 시민이다. 그 청년이 어릴 때 아버지가 여기서 걔를 낳았어요. 걔는 날 때부터 미국 시민입니다. 몰랐던 거예요. 몰라서 한국에서 군대도 가고 몰라서 다 했어요. 아버지가 얘기를 안 했는지 난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버님이 군인이셨대요. 공군 군인이셨대요. 아마 하여튼 그 청년도 자기가 놀랐어요. 자기가 미국 시민인 걸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신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분은요 천국 시민이에요. 아십니까? 근데 왜 천국 시민인데 왜 우리가 우울하고 거울 좀 보세요. 아침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거울아 거울아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이렇게 나왔습니까? 아니면 우거죽을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속였던 거예요. 수없이 많은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라 저렇게 하면 복 받을 거라 속였다고요. 새벽 예배나 와야 복 받는다. 뭘 바쳐야 복 받는다. 뭘 해야 복 받는다. 우리 비밀을 알아야 복 받는다. 속였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전통이에요. 좋은 전통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 없을 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를 옮기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했던 거,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한 거, 사람들이 잘못한 걸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잖아요. 잘못해놓고서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그것처럼 뻔뻔한 철면피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셨다고요. 그 모습이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됐다고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데도 그가 모욕을 당하고 회방을 당하고 모욕당할 때 같이 싸우지 않았다고요. 삭대질 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참으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죄 없는 분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고요. 그리고 24절 보니까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누가 채찍에 맞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맞으셨어요.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까? 누가 맞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맞으셨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이 이런 적 있으십니까? 힘들고 아팠을 때 가슴을 치면서 내가 아파야 되는데 우리 애가 아파서 감기 걸려 아파서 질병했을 때 그 아버지가 아파하는 모습, 어머니가 아파하는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건 사랑이라고요. 근데 그 사랑보다 크고 강력한 힘을 가진 예수님께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도다 그랬다고요. 우리는 나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제 동기 중에 약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착한 약사들이 있어요. 우리는 맨날 그래요. 약을 치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돌팔이 약사 그랬어요. 근데 진짜 약국에 종사하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착한 약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감기 걸렸을 때 항생제를 잔뜩 넣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낫죠. 그 용한 약사처럼 하지만 용할 수도 있지만 항생제가 너무 세게 들면 몸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속이고 있어요. 마귀들이 여러분의 지금 있었던 문제들, 대인 관계도 환경에서 그것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요. 누가 속이고 있습니까?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안 돼. 교회가 뭐가 뭐 좋니? 시끄럽기만 하지. 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왜 이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게 만들어요. 그 상처받고 교회에 오지 않게 한다고요. 이 모습이 뭐냐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 너희의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람들을 양과 같다고 했어요. 이쁜 양. 아이고 흰옷 입으신 분들 많네요. 양처럼. 근데 양 보셨어요? 여기도 동물원에 남지만 양들이 성질이 참 못됐어요. 자막 자기만 알아요. 근시예요. 이라크 갔더니요. 양을 키우는 데 봤는데요. 덥잖아 여름에. 그늘도 있는데 이 양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 놈이 그늘가에 가면 다른 양들이 들이받아요. 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둘로 쌓이는 거예요. 이유가 물었어요. 그 서툰용으로. 쟤들 왜 그럽니까? 중간에 토형 넣었어요. 이라크 그 병사한테. 그때 뭐냐면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양들이 남 잘 되는 걸 못 본대요. 그래서 남 시원한 옷 보려고 털이 들이받는데요. 잘 보시면 양 키우는데 염소들을 대마리씩 키워요. 왜냐하면 염소가 뿔이 났잖아요. 양이 근시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자리로 들이받으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어이구 팍 찌잖아요. 어이구 떨어진다고요. 얼마 전에 헤이토페크에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양들은요 멀리 보고 근시를 앞에 꽝 본다고요. 그냥 앞에서 끼면 뭐도 모르게 뛰어요. 차가 하나 지나갔어요. 차가 지나가는데 앞엔 양이 옆으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뒷양이 뛴 거예요. 뛰다 보니까 차를 둘러쌌어요. 양들은 계속 뛰어요. 차가 가만히 있는데 앞에 양은 쉬지부터 계속 도는 거예요. 뱅뱅뱅 도는 거예요. 어딜 가는 걸 도는 거라고요.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뭔지 모르고 빨리 돈 명예 그게 왜 이렇게 필요한지. 예전에 이런 설교했어요. 제발 우리 자매님들은 여고 동창회는 가지 말라고 내 한 적이 있어요. 가게 되면 고등학교 때 공부 못한 청년이 시집을 갔는 저 텐지 일대 오면 렌트카 빌려서 이렇게 빡 치고 나오거든요. 가게 되면 와서 나중에 부부싸움 해요. 그거 렌트카인데 뉴스에서 온 건데 하지 마세요. 어디로 가는지 뭘로 간다고요. 예수님께서 양처럼 자기 길을 가는 사람 보고 이제는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말씀 보고 오십시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종교 갈린 게 뭔지 아십니까? 유대교, 무슬림, 기독교 갈린 게 딱 하나라고요.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안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이미 구약 시절에 수천 년 동안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의 죄신 되고 죽을 거다가 수없이 예언되어 있었다고요. 로마 병사들까지도 했다고요. 그때 모습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요한복음 19장 34절 37절.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중 한 분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난 것도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죽지 않았다는 그런 거짓말을 퍼뜨려요. 항상 마귀는 그래요. 근데 성경 보면 창으로 찔렀다고요. 옆구리를 찔렀다고요. 물과 피가 나왔다고요.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사형수 십자가 달리면 뼈를, 무릎뼈를 탁 꺾었다고요. 그래서 죽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근데 성경은 500년 전에 이미 다윗의 시편에도 이미 나왔죠. 그 천년 전에도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창에 찔려 십자가에 죽지만 그때 죽음에서는 뼈는 꺾이지 않을 거다 이미 시편에 예언이 돼 있어요. 그대로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당황해서 그 얘기가 이루어진지를 몰랐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3일 후에 부활하겠다고
그 공생의 기간에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구약의 성경을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앞에 예수님만 보고 다녔다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빈 무덤을 봤다고요. 빈 무덤을 보고 그 여자들이 제자들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왜 죽은 예수님이 어디 갔나? 당황했다고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을 갑니다. 낙심이 팍 했어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온 줄 알고 좀 새롭게 살 줄 알았는데 푹 했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싹 나타납니다. 너 왜 이렇게 우거지상하고 있니? 당신 누군데 묻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들어서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와서 고통받고 죽고 부활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눈을 뜨게 하니까 그들이 지금 함께 있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그때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에 25절부터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들어서 자기 자신이 부활한 것을 증거했냐고요? 성경을 통해서 증거했다고요. 한국에 보면 자칭 재림 예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꿈에 계시를 봤다. 난 그런 거짓말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한 공동문제 보면 재림 예수 여기 잠들었다는 그런 게 있다고요. 12명의 여자들을 모아놓고 12지파를 만들어서 그것이 천국의 12지파를 만들었어요. 그게 원조 사이비 집단이에요. 그 사람이 교도소에서 죽었다고요. 그 거짓말한 걸 사이비죄로. 그러고 나서 그걸 따라서 지금 한국의 12지파들이 국순들이 있어요. 서로 갈라져가지고. 그걸 사이비들이 서로들 싸워요. 우리가 원주다고. 갈비집도 아니고 왜 원주 싸움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안 돼. 성경을 봤으면 이해가 되는데 말이 안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았거나 여러분이 교회 사람에 상처받았거나 아니면 세상에 상처받은 이유가 한 가지일 겁니다.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을 여시길 원합니다. 닫힌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라도 한 번쯤 속삭여 보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내 마음을 좀 열어줄 수 없습니까? 부서뜨리지 말고 열 수 없습니까? 하고 싶죠. 그럼 하나님이 들어가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이 안 믿을 때, 3년을 쫓아다닌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가 안 믿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안 믿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세상이 악하고 마음이 악해지니까 너희들이 마음을 열고 이제 너희들이 내가 부활하는 것을 만져보고 들어보고 다 했으니까 이제 세상에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된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성경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느냐? 어떻게 무식하게 배우지도 않은 그 나세렛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다 죽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시리아 땅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뒤집어질 노릇이죠.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누구십니까? 할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럴 때 그가 뒤집어집니다. 되게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마치 여러분 같은 청년이에요. 그 당시에 이 사람 신분은 로마 신분입니다. 마치 지금은 미국 시민, 태어나긴 유대이지만 미국 시민처럼 로마 시민이었다고요. 공부는 어디냐면 가마리알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그 당시 최고의 학파예요. 최고의 학파에서 가장 어려운 율법을 공부한 율법사의 학자입니다. 다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배운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5장 4절에서 8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개바에게 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 뛰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걸 본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사단과 마귀는 뭘 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다고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가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해서 예수 믿는 것을 죽인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무식한 제자들이고 겁이 많은 제자들이었다고요. 예수님 잡으러 올 때 얼마나 겁이 났으면 3년 동안 쳐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었고 바람을 잠재우는 걸 다 봤는데요. 로마 병사를 잡으니까 어떻게 도망갔냐면 홀라당 벗고 도망갔다고요. 얼마나 급했으면 홀라당 벗고 도망갔다고요. 그렇게 겁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겁도 없이 목숨을 걸고 나와요. 갑자기 왜 변했을까? 뭐가 변했을까?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들이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새롭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주님은 다 아세요. 사람의 연약함을 안다고 용서하시잖아요. 한 번도 두 번 용서하시면서 새롭게 하시면 간다고요. 그들이 이제 담대해졌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이 보스턴의 힘들고 어려운 거 환경 때문에 우겁뛰지 말고요. 해방시킨 하나님만을 보시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늘로 오르셨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얘기만을 믿는 거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늘로 오를 때 하늘을 쳐다봤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만 이해해도요. 한국의 자칭 재림 예수라는 것이 얼마나 거짓말이냐면 그 갈릴리 백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 그대로 공중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일로 일로 와봐. 내가 재림 예수인데 이건 비밀이야. 우리끼리만 알아. 내가 지금 이 모습 있잖아. 모습이 그냥 이런 모습이야. 딴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공중에 모든 사람들이 아 저분은 안 믿는 사람들도 배척한 사람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다 본다고 성경은 예언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예언인 것입니다. 이 예언이나 이런 말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십시오. 베리아 사람들은 친절해서 정말 날마다 모여서 성경 말씀이면서 이 성경을 이 말이 그 말인지를 찾았다고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의의 드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착한 일만 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못되고 악한 짓 했다고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의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이 그를 의롭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는 얘기입니다. 함께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엉망으로 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늘 그런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냐면 너의 과거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비록 부족하고 더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바라보는 그 자체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까 그랬다고요. 답답한 거 어려운 거 누구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휘어진다고요. 세상을 바라보면 더러워져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의 흰색 도화지 같은 사람입니다. 염색 공장에 가보세요. 연탄 공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시큼해질 거라고요. 거길 가지 말아야죠. 세탁소를 가야죠. 영혼의 세탁소를 가야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의로워지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보려고 할 때 또 여기에도 사이비들, 가짜들이 들어와서 엉뚱하게 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꼭 신학 공부만 한 사람만이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성경을 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을 보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함부로 푸는 것이 아니라고요. 특별히 자기 멋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멋대로 풀게 되면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또 그 모든 편지에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가끔 난해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 그때는 목회자에게 찾아오십시오. 비밀리에 딴 데 가지 마시고요. 풀어줄 수 있습니다. 억지로 풀다가 넘어져서 엉뚱한 일을 당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복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이제 모든 과거 구약부터 수천 년의 예언들은 다 이루어지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그 예언이 남겨 있습니다. 그 멋진 예언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어떻게 생활할건 뭘 같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로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도전을 요만큼이다 이만큼 받으면 그것을 지키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만, 오직 말씀만을 강조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전통이나 관례나 습관으로서 우리들의 길을 그릇뛰게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혹시키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그릇된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문제가 더욱더 심해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거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예언으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고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양철처럼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그릇된 길, 좀 슬픈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가서 그 낙심하고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